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번 시간에 저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오픈소스 도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을 보이지 않으셨다면은요, 한번 전 영상을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랩눅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상 환경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VM의 워크스테이션이나 플레이어로 여러분들 다운 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여기죠.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용량은 약한 5기가 정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충분히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OVA 파일을 가상 환경에서 또 풀어가지고 요거를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약한 15기가에서 20기가 정도의 용량은 좀 확보를 하고 요거를 학습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OVA 파일을 불러오시면요, VM의 워크스테이션 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픈을 해서 저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그 OVA 파일을 불러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약한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가 되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VM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가상 환경 같은 경우 뭐 칼리눅스나 여러 가지 가상 환경들 많이 배포가 되는데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러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 바탕밖에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누르시면은 이제 쇼 어플리케이션을 눌러도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설치형의 어플리케이션들만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 또 많은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전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가이드 이런 페이지들을 좀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가이드는 DOC 쪽에 클릭을 하시고요. 다큐멘테이션 페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요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각각마다 그러한 그 도구들의 각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팁스 앤드 모어라고 해가지고요. 이 랩넉스 툴 팁스라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원페이지로 정리된 도구들을 원페이지로 정리된 링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을 클릭해서 보는 것이 제일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지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랩눅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랩눅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리눅스 명령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윈도우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로 쭉 있는데 이쪽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도구들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을 하나 여시고요. 쉘을 하나 여시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여러분들 수도 명령어를 계속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제가 랩눅스 홈쪽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EX 파일 샘플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윈도우즈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밖에서 이홈 쪽에 호스트 쪽에서 EX 파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아마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오셔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악성 코드 샘플 형태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상적인 파일을 그냥 분석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요 영상은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E 포맷 같은 PB 포맷, 이게 윈도우즈 실행 파일이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한두 개 정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PE 프레임이라는 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법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것이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거의 다 GitHub에 이제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GitHub 쪽에 가시면은 각각의 명령어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오픈소스들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frame하고 이 파일 네임을 뒤에다가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p라고 여러분들 명령을 하시고 탭탭을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p 파일이라고 p 프레임이라는 것이 몇개 나오고, 그거 외에 뭐 pscan 같은 경우들, psec 같은 경우들, 이러한 pdump 이러한 도구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p 포맷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싶다라고만 생각나면은 p까지만 알아도 어느 정도 요 명령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frame이라고 해서 저희가 샘플을 EX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요 pframe이라는 것은 윈도우즈 실행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pFormat을 분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적으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이고요. 이런 해시값 정보들이나 여기에 스트링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DLL 파일 가져오는 임포트 펑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간단한 정보들만 이렇게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소스들의 이제 콘솔로 나오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장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뭔가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값들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파싱을 해서 이것만 잘라가지고 결과들을 가져오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요.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쿠크 샌드박스라는 이런 자동화 분석 도구도 이제 자동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 분석 도구에서도 이런 pframe이라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값들을 이제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많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안티 디버깅에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 그 다음에 임포트 펑션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여기 사용하고 있는 패킹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쭉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옵션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사용해 보시면은 결과값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까지 있으니까요. 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PYW라는 건데, PYW는 저도 좀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고요. 자, PYW 그 다음에 샘플 01.ex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요거는 바로 정보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PYW의 또 다른 이제 콘솔 이렇게 명령어 창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하나씩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 정보 안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분석을 하면은 섹션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정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Z라고 저희가 pFormat의 EX 파일의 헤더 정보들이죠. 그래서 요것을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000 나오는데, 여기서 헬프를 누르시면은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help 명령어만 입력을 했을 뿐인데, 간단한 해시 정보들, 그 다음에 PYW에서 간단한 이런 정보들, 파일의 정보들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명령어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바로 이게 뭔가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볼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좀 보둘 건데, 저희가 만약 임포트 정보들을 보고 싶다. 그럼 임포트 테이블 정보들을 모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올리디비즈 같은 경우나 아니면 P 파일의 GUI로 활용할 수 있는 P 스튜디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는 동영상으로 이제 P 스튜디오의 활용법들도 여러분들하고 알려줬는데, 이런 정보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콘솔 형태로 결과들을 빠르게 낼수 있는 거고, P 스튜디오는 GUI 형태의 도구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 제공을 해주고, 좀더 사용자 GUI 방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결과값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커라고 했을 때 아까 py 그 p 프레임 같은 경우도 패커 정보가 나왔죠. 여기서도 패커 정보를 하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패킹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지금 현재 다루지 않은 것도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팁스의 정보 중에서 P 파일 같은 경우들 이것도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 P 스캔, 이게 여기에 랩눅스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구들은요, 실제 자동화 도구 할 때도 많이 쓰이는 도구들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리다 같은 경우나 플러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포렌즈 분석할 때도 특히 요것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깃허브에서 매뉴얼을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도 좀 시간이 남는 대로 이런 활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